한쪽 다리가 잘려있는 그런 모양의 십자가였어요. 절하는 목발을 좀 예수님께, 그 상처 입은 예수님께 봉헌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짐랩수. 저는 지금 캄보디아 미션에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는 박진혁 BO입니다. 지금 현재 하비에르 예수의 학교에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한 1년 반 전에 새로운 소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비에르 학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지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04년 7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간 실습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 예수연들 양성을 담당하시던 이규성 신부님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시면서 저에게 중간 실습기 때 캄보디아 미션에 파견돼서 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제가 공동체 반장 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선물이라면서 이 캄보디아에서 사가지고 오신 십자가를 하나 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꺼내서 보는데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곡동 신학원에 이제 걸려있는, 식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인데,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양이고 한쪽 다리가 잘려 있는 그런 모양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게 줬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들고 이제 식당이 저희들 모이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달아 놓으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제 안에서 이 잘려진 다리를 안고 있는, 잘려진 다리를 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과 또 욕심과 이 부정이라는 이 지뢰들이 매몰되어 있는데, 그런 지뢰들로 인해서 그 지뢰들이 폭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 있고 부서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제가 달기 전에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도 잘 안 나지만, 그냥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움직임이 목발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화곡동 신학원 마당에 나가서 잔 가지, 죽은 가지들을 이렇게 주워 모아서 이제 목발 한쪽을, 임시 목발 한쪽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십자가를 이제 벽에 딱 걸고 제가 만든 그 목발 한 짝을 그 십자가 밑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제 편에서는 그때 절하는 목발을 좀 예수님께, 그 상처 입은 예수님께 봉헌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규성 신부님의 초대도 있었고, 내가 만약에 캄보디아에 파견되어서 가게 된다면 저 상처 입은 예수님, 다리 잘리신 예수님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를 목발로 서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저도 지원을 했고, 파견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광구장 신부님이셨던 최준호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진혁아, 내가 너를 캄보디아 보내는 건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보내는 거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살면서, 거기 가서 살면서 체험하게 됐는데, 다른 말로 제 편에서는
제 자신을 목발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봉헌했지만 그 저라는 목발이 얼마나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목발이었는가. 제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정말 체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중에 저에게 캄보디아에서 2년 실습하면서 가장 저에게 그런 새로운 눈으로 제가 만나는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줬던 체험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첫해 저희가 연피정을 했어요. 첫해 이제 8월에 연피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반딧불이에 파견되어서 공교롭게도 그 제가 처음에 그 받았던 그 공동체 선물로 받았던 그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 그 반딧불이에 자활지원센터 그 특히 이제 작업장 운영을 하는 그 십자가를 제작하는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 책임이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일하고 났을 때, 이제 그런, 피정을 했었는데, 피정 중에 저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관상하도록 초대받았어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관상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미지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상상이 잘안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발한 짝이었습니다. 발한 짝. 선명한 발의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자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제 동료들,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목공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그 선생님은, 저랑 이제 재료를 사러 시장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당신 그 신발을 아주 잘 갈아드무세요. 왜냐하면 의족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의족이 잘 드러나지 않게끔 그런 모습이 떠올랐고 또그 조각 작업장에서 일하시던 그 선생님은 두 다리를 잃으셨어요. 근데 전쟁 때 그분은 장교 출신이었는데, 당신이 이제 두 다리를 잃게 되었을 때, 너무나 절망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권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죽으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권총 안에 총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살아나셨고, 또 작업장, 웰딩, 용접 작업장에서 일하는 같이 일하시는 분은, 이렇게, 지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걸본 순간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불발하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들을 때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갑자기 이제 이 기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데 이분들의 그 아픔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편에서는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 이분들의 발을 좀 씻겨주세요. 이분들의 아픔을 좀 씻겨주세요. 이분들의 아픔을 씻겨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이제 관상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문득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이분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으셔도 씻어줄 발이 없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아주 이렇게 가슴 아프게, 근데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냥 어떤 아픈 잘려진 현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 가슴 속 깊이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에 저도 이제 한참, 눈물을 흘리게 됐었는데, 근데 이 체험이 왜 저에게 중요했었냐면, 제가 직접, 매일 만나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의 현실을 다른 눈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줬던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그 체험을 계속
이제 성찰하면서 왜 그때 제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크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참이 나한테 왜 이렇게 중요했던가 이런 걸 계속 성찰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요약을 하면요. 한 가지는